미국 해군의 원자잠수함 하리바트호가 하와이 해안에서 핵 유도탄 네크러스 1호를 발사했습니다. 하리바트호가 해상에 떠올라 유도탄을 발사하는 순간 이 유도탄은 한 줄기의 신연기를 내뿜으면서 비행기에 실려 140마일을 비행한 다음 발사 목표인 하와이 섬에 도달했습니다. 접시 모양으로 된 새로운 잠수 해저 탐험선이 지중해에 나타났습니다. 불란서의 저명한 해저 탐험가인 자크 구스토 씨가 개량해서 만든 이 괴물은 특수한 수력 제트 장치로 된 2인승 잠수선으로서 거의 바다 밑까지 내려가서 해저 탐험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배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창과 표본을 채취할 수 있는 정밀한 크레인이 장치되어서 앞으로 거의 미개발 상태에 놓여 있는 해저 탐험에 획기적인 공헌을 할 것으로 전무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. 샌프란시스코의 모시드 호수에 수상스키와 연으로서 공중을 나르는 진기한 스포츠가 나타났습니다. 시팔세의 로스 칼버트 군이 만들어서 자신이 그 묘법을 연습했다고 하는 이 스포츠는 우선 수상스키로 무리를 달린 다음에 공중으로 나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스포츠는 들 때보다도 내릴 때가 더 어려운 것이나 루스군은 원숙한 묘기를 보여주었습니다.